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한국의 애국심은 아주 이 문제가 많다 하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이 미국 사람한테 그 뉴욕타임스 칼럼은 다 봅니다. 미국의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봐요. 이 사람한테 아주 뼈아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오바마 행정부가, 이 피해자인 한국보다 더 앞서 나가가지고 북한을 뭐 징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흥분할 필요는 없다. 한국 정부는 상당히 지금 흥분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한국 정부보다, 한국 사람들보다도 미국이 자기 일도 아닌데 괜히 흥분해가지고 너무 북한을 치려는 생각하지 말라는 아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상당한 그 비판 또는 경멸감 깔고선 그러나 굉장히 날카로운,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동기가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 사건 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어떤 결과를 하면 응답자의 47%가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해야 된다. 47%입니다. 저 군대를 보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반대 의견은 25%에 그쳤어요. 28%는 마음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당장 한국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반 이상이 찬성합니다. 자기 나라 일도 아닌데 6.25 때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남의 나라 전쟁에 자국민을 젊은 사람들을 보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에서 전쟁 나면 과반수 이상이 한국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이런 미국의 사람에 비해서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동아, 조선일보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 재도발하면은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즉 재도발하면은 그때는 묻지 않고 바로 군사적으로 응징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재도발하면은 다시 도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재도발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 응징을 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한 60%, 반대가 26%입니다. 26%. 그러니까 재도발을 해도 군사적 응징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럼 그 뒤, 그건 뭐 어떻게 됩니까? 항복하는 이야기죠. 북한이 군사적으로 재도발을 하는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26%입니다. 26%. 즉,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6.25 남침 때 대항하지 말고 항복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26%. 그런데 19살에서 29살 사이는 거의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19살에서 20대는 이 정의감에 충만해야 될 애국심이 많아야 될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해도 우리가 무력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항복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대가. 이게 정신이 썩어버린 거죠. 그 20대가 아무리 뭐 180cm가 넘고 여자가 170cm 그리고 몸이 긍장하고 유머 잘하고 하더라도 정신이 이렇게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천안함 사태가 그런 사람을 정신 차리도록 만들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26%가 차라리 싸우지 말고 항복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사람.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잠재적 이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이 26%다. 이 26%가 막 무식해가지고 아무 활동을 안 하면 그건 괜찮은데 이 26%는 또 활동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많기 때문에 또 잘 조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 26%가 행동을 많이 하니까 아까 이 마이어란 사람처럼 한국 사람 다수가 화를 내고 있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여론조사를 하면은 화를 낸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나 대모하는 사람도 별로 안 보이고, 과거에 밀순이 뭐 효순이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던데, 46명의 군인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모하는 젊은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눈에 안 보인다. 이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미국 정부에 충고하기를 미국 정부가 너무 앞에 나서지 마라,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걸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 5월 24일 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듣고 기분이 어땠습니까? 자, 속이시구나 안 했습니까? 네. 20년 체념 불렸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싫어하던 사람도 갑자기 좋아지더라. 그리고 군통수권자 같더라.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지난 20몇 년 동안에 있었던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유일하게 김정일을 비판한 연설입니다. 유일하게 김정일을 비판한 연설입니다. 그 20몇 년 동안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까지 단 한마디도 김정일을 정면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22년 만에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즉시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을 향해서, 김정일 정권을 향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김정일이한테 언론 자유를 누린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사람은 다 비판하는데 김정일한테만 가도 언론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화가 나니까, 이분도 아마 화가 난 것 같아요. 지난 두 달 동안 상당히 참은 것 같습니다. 화가 나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은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에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연설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연설은 역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1947년에 트루만 대통령이 한 연설, 트루만 닥트린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세계를 지켜내겠다 하는 연설. 그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가 있었고 6.25 때 미군이 파병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연설이 역사를 바꾸는 연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은 잘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을 어떤 존재로 정의를 했느냐 하면은, 첫째, 김정일을 뭘로 봤느냐. 반성이 없는 테러 주범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반성 없는 테러 주범. 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본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남 적과 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 이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 김정일은 테러 주범이다 라고 딱 정확하게 규정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북한은 3.16 천안함 사태로 유엔 훈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이거는 김정일을 뭘로 본 거냐? 김정일을 전쟁 범죄자로 본 겁니다. 전쟁 범죄자. 저도 유엔 협정 위반하고, 더구나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정전 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거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군함을 격침시킨 것은 관광객 사살한 것하고는 또 차원이 또 다릅니다. 군함을 저런 식으로 격침시키는 건 자동적으로 선전포고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미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선전포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휴전, 사실은 정전협정 위반이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면은 정전협정 이제 무효라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북진해가지고 이 범인들을 다 응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크니까 참는 거지. 김정일의 범죄는 전쟁 범죄다 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일을 향해서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또 하나,
김정일을 뭘로 봤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말 잘한 거 아닙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너 때문에, 김정일이 너 때문에 7,300만 한민족이 세계 앞에서 이 무슨 창피냐 이런 이야기죠. 이건 김정일을 뭘로 본 겁니까? 민족 반역자. 따라서 김정일은 민족 반역자고 전쟁 범죄자고 테러 주범이다 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개 연설을 통해서 딱 규정을 했습니다.